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머리 묶으니까 좀 색다른가요? 지금 저도 좀 어색합니다. 네, 마케팅 플랜을 시작하면서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해보려고 오늘 얼굴에도 머리에도 힘좀 줘봤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신제품 소식이나 제품 설명, 애터미 회사에 관한 사업 설명 등의 컨텐츠 위주로 3개월간 달려왔는데, 애터미 애용자분들 중 이제 조금씩 이게 돈이 된다는 건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마케팅 플랜 강의를 함께 시청해 가시면서 애터미에서 수당 받아가는 방법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플랜 컨텐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기존 사업자분들도 놓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파트너가 생겼을 때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안내 가능하도록 제가 1대1로 파트너들에게 마케팅 플랜 교육하듯이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전달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회원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하고요. 회원가입은 왕긍정 다이어리 회원가입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애터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으실 겁니다. 혹시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터미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마케팅 플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자가 수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수 있는 온라인 사업장이 무료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온라인 마트를 이용해서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다. 혹은 진짜 큰 수입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마케팅 플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당 받을 준비의 기본은요, 소개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물건을 애터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소개도 할수 있을 것 같으신 분. 이게 첫 번째 준비 조건입니다. 애터미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남는 광고비를 열심히 소문내시는 소비자분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 난 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제품 사 쓰다 보니까 좋아서 주변에 소개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플랜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고 사업성을 보신 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 회원가입 엄청 많이 시켰는데 돈이 전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터미는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기 때문에 하위 회원수와 비례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 중에 마케팅 플랜의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애터미 사업의 기본은 나부터 소비자가 되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마케팅 플랜의 특징들은요, 제가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편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마트를 오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핸드폰을 드시고 애터미 쇼핑몰 앱을 열어주세요. 애터미 쇼핑몰 앱에 들어가시면 마케팅 플랜 메뉴와 세미나와 교육 메뉴, 그리고 채널 애터미 메뉴, 아자몰 메뉴가 정면에 보일 겁니다. 아자몰은요, 애터미의 자회사로서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일반 쇼핑몰 같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합니다. 애터미 회원이 아닌 분들도 제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별 할인 제품이나 포인트 공유 등은 애터미 회원과 아자몰 통합 회원에게만 적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애터미를 클릭하시면요, 애터미의 다양한 공식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교육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세미나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이곳을 클릭하면 애터미 티켓이라는 앱으로 연결이 되실 수 있는데 애터미 티켓 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애터미 세미나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는 모두 중지된 상태이니 이런 거구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랑 본격적으로 알아보실 건 바로 마케팅 플랜 메뉴인데요. 마케팅 플랜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이 오피스, 즉 각자의 사무실이죠. 이 마이 오피스부터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터미에 회원 가입되는 순간 나만의 사무실이 생기고 이곳에서 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내 오피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 오피스를 살펴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애터미 앱을 둘러보면서 나의 사무실의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인 햄버거 버튼을 클릭해봐 주세요. 로그인 상태이신 분들은요, 이름과 회원번호가 나올 거고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앱 추천하기라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애터미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에게 애터미 앱을 바로 추천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다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이 되신 분들은요. 우측 상단 X표를 눌러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우측 하단에 마이 오피스를 클릭해주세요. 마이오피스 첫 화면을 보시면 나의 이름과 회원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의 보유 PB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PB란 포인트 밸류의 약자인데 수당을 주기 위해 애터미에서 상품마다 부여해 놓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일 하이 매출 PB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내 마트의 전날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애터미 일정이 보시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세미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등록된 일정이 없다고 나올 것입니다. 만약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시면 오늘 일정, 다음 일정에서 일정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한 수당이 발생되시는 분들은요. 달력에 각 날짜를 클릭하면 몇 급의 수당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애터미 캘린더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 메뉴는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나의 라이프 플랜이나 직급 달성 플랜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사업 진행을 하고 나시면 필요한 메뉴이니까 알고만 계시고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성공의 8단계 시간에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공지사항 메뉴가 있죠. 그날 그날의 본사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니까 매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요, 매일 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파트너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게 마이오피스의 오피스 홈이었고요. 오피스 홈은 마이오피스 전체를 한 페이지로 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오피스 홈 옆으로 개보도라고 있죠. 그 개보도라고 써 있는 곳을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저는 300명 이상이 출력되어 하이드 수가 7대로 제한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 분들은 그냥 개보도가 딱 뜰 거예요. 회원수가 적으면 개보도가 한 페이지에 뜹니다. 가장 위에 내 이름과 회원번호가 써있는 네모칸이 있죠? 이름 밑에 나의 현재 유지지급 상태와 명목지급이 떠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가기 전 상태인 기본적으로 초록색인 분들은 판매원, 판매원으로 되어 있고요. 파란색인 분들은 에이전트, 판매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세일즈 마스터라면 아마 에이전트, 세일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애터미는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가장 낮은 회원 등급이 판매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난 판매원인 게 기분
기분이 나쁘다. 난 판매도 안 하는데 왜 판매원이냐 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사에 소비자 전환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소비자 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소비자 회원이 되시면 밑에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일어나도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수당 따위 필요 없다. 나는 판매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 전환으로 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관련된 상황 때문에 성급히 탈퇴해달라고 연락이 오십니다. 그런데 소비자 회원으로 전환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해당 기관에 꼭 알아보신 후에 탈퇴를 하실지 소비자 전환을 하실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탈퇴하지 마세요. 탈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보도만 보시면 어지간한 정보는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출은요 천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숫자에 공 3개를 붙이시면 됩니다. 총 매출이 써 있는 곳을 봤을 때 309라고 써 있으면 뒤에 공 3개를 더 붙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총 매출 즉 30만 9천 PB를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각자 나의 PB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에 공 3개 붙이면 그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P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등록일자와 최초 구매 날짜, 최종 구매 날짜가 있습니다. 등록일자는요, 내가 애터미에 회원 가입한 날.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고도 물건을 바로 안 살 수 있잖아요. 최초 구매는 등록하고 내가 처음으로 물건을 구매한 날. 그래서 등록일자와 최초 구매가 같은 날이신 분들도 있고 다른 날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종 구매는 내가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를 한 날입니다. 여기서 최초 구매가 없을 시에는 등록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자동으로 탈퇴가 되고요. 한 번이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최종 구매일, 마지막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매월 말에 탈퇴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는 개보도에 전화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니까 사업자분들이라면 매달 말에 개보도 들어가셔서 전화기가 누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개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개보도를 살펴보면 나 혼자 달랑 달려있는 분도 계실 거고 내 밑에 누군가 달려있는데 한 줄로 쭉 달려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두 갈래로 이렇게 달려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개보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기준으로 좌우 두 갈래로 개보도가 펼쳐져야 합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바이너리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 어렵잖아요. 그 바이너리 자체가 두 줄 마케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좌우 두 갈래로 개보도가 펼쳐져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인 애터미는요 좌측 멤버십과 우측 멤버십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건이 달성되신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그 다음 단계를 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난 아직 혼자 달려있네 혹은 한 줄만 달려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소개를 해준 스폰서님께 수당을 받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개보도를 어떻게 달면 될까요? 상담을 꼭 하시고 주변에 애터미를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을 아무렇게나 막 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꼭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 마케팅 플랜 영상을 마지막 편까지 보신 후에 그 다음 주변에 소개를 해나가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서론인데도 내용이 길었죠. 하지만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들이 꼭 필요한 기초 지식들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애터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애터미에 회원 가입하는 순간 판매원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애터미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오해를 풀고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정보 공개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자 정보 공개를 누르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 회사들의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애터미 정보도 전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중에 검색창에 애터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애터미의 연도별 모든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디스를 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이 공정위 자료를 보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19년 기준 애터미 자료를 보시면 그 중에 다단계 판매 원수를 보면은요, 총 판매 원수는 338만 2,564명으로 되어 있고요. 후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 원수는 36만 7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총 판매 원수는요, 실제 애터미에 살아있는 회원 코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는 회원 가입되는 순간 판매원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총 애터미 회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총 판매원이 300만 명도 넘는데 수당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땡전화품 못 번다. 애터미 돈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애터미는 특별히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총 판매원수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든 사람을 합한 등록된 회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터미에서 판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는 특별하게 사업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사업자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파트너를 후원하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업자도 판매원이고요. 그냥 회원가입만 띡 시켜놓고 물건 한 번도 안 산 회원도 판매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자를 구분하자면 만약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는 걸 사업자 기준으로 본다면 애터미 사업자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유가 있어서 세미나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다 근거 있는 자료를 보고 설명하자면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서 1년에 빵원에서 50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 분들의 수가 3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지만 애터미 애용자인 제 동생은요, 3인 가족 기준인데 애터미 제품을 한 달 동안 쓰는 걸 포인트로 환산해 봤더니 한 달에 25만 포인트 정도 쓰더라고요. 뭐 애용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은 해모임도 먹고 아이 키즈 구미도 먹고 고무장갑도 쓰고 세제도 쓰고 화장품도 쓰고 라면도 먹고 미역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포인트라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동생도 주변에 장모님하고도 나눠 쓰고 친구들하고도 나눠 써요. 사업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물건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소개를 해서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애터미를 소개한 지인들도 소비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수당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애터미가 한 번 수당이 약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 50만 원 이하라는 건 두 달에 한 번 이하꼴로 수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분들을 다 모아놓은 게 몇 명? 31만 명. 사업자가 되시면 본인이 소개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사업 시작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수당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연 50만 원 이하로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추정이긴 하지만 소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사업자 소비자 기준이 없어서 정확히 사업자가 몇 명인지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근거로 따져본다면 추정치 사업자가 약 5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수당을 받는 총 사람 수가 36만 명. 그중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5만 명 정도로 본다면 나머지 31만여 명은 일반 소비자임에도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판매원의 10%밖에 수당을 못 받는다. 이건 정말 완벽한 오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오히려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더 많이 수당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오늘 같이 알아보신 것들 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아직 개보도가 혼자이거나 한 줄이신 분들은 다음 시간 전까지 두 라인 만들기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꼭 첫 번째 영상부터 앱과 함께 실전을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 방법이나 가입 방법 등이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요, 왕긍정 다이어리 2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플랜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